이제 투자자의 솔직한 시선과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증시 수다는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뭐 이제 한미정상회담이 곧 있으면 열리게 되고 또 여기에 연관돼서 어제 소식이 나왔죠. SK이노베이션과 포드, 미국의 포드가 합작 범인을 설립을 해서 요걸 투자를 하겠다. 이제 앞으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같이 협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러면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봐야 되지? 어떤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궁금증 좀 풀어주세요. 네, 일단은 어제 이제 그 미국 포드사와 국내 이제 SK 이노베이션 간에 네. 조인트 벤처 설립 발표 예정이라고 이제 먼저 뉴스가 나왔었고, 이제 간밤에 이제 그한 6조 규모로 그 조인트 벤처 블루오벌 SK를 설립하는 MA를 체결했다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투자 자금은 각각 3조 원씩 해서 6조 원 정도 규모이고, 2000년대 중반이라고 하니까 2025년 중반부터 연 60기가 와트시의 규모의 2차 전지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대략 그 포드의 픽업 트럭에 60만 대 정도 되는 분량이라 하고, 뭐 포드 같은 경우는 연 200만 대 이상의 생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이니까 뭐 상당히 그 많은 양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2023년부터 포드의 픽업 트럭 F150에 탑재될 예정인데, 현재적으로는 LG K 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일단 포드가 앞으로 이제 생산할 전기차의 거의 절반을 앞으로는 이렇게 이노베이션이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LG 솔루션도 미국에 진출해 있고 SK 이노도 진출해 있다 보니까 그 양사가 사실상 지금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그 2차전지 소재라든가 장비 업체들이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보다도 먼저 들어가고 중국 업체들은 기회조차 없을 그런 상황이 좀될수 있다고 봐야죠.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장비 업체도 좀 중요한데, 특히 이제 양극재라든가 전액 소재 업체들이 특히 미국에서 가장 지금 필요하는 소재가 양극재나 전액 쪽이거든요. 그쪽이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배터리의 그 원가의 한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업체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SK 이노베이션의 핵심 상사의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 뭐그 전액 쪽에서는 첨보라든가 뭐 동아기업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성장성을 봤을 때는 일단 에코프로PM을 파티로 봐서 오늘 장 초반에 갭 상승하고 나서 지금 갭을 100%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 충분히 좀 분할 접근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에코프로PM 같은 경우에는 그 EV용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서는 거의 뭐 기술력으로서는 그 최고 업체라고 볼수 있겠고, 경쟁사 대비해서도 일단 원가 경쟁력이 탁월합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올해 1분기 때 7%가 나왔는데, 경쟁사들은 뭐 1에서 3% 되게 좀 자, 어, 그 영업이익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기술적으로도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좀 쓰고 있는 게뭐 NCMA라든가 NCA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이후에 그 NCMX까지도 개발을 완료해서 기술력으로도 앞서 있고, 전구체라든가 리튬 가공, 리사이클까지도 전체적으로 수직계열화가 되어 있는 국내 유일이기 때문에 기술력과 원가 경쟁이 탁월하다고 좀볼수 있겠고요. 하반기부터 F4로 CNG를 통해서 폐배터리 사업을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또 양극재를 추출하겠으니까 양극재에 대한 원가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일단 있는 상황이고, 양극재 업체들은 증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증설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양극재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한 18만 토를 증설하겠다고 이제 회사 측에서 얘기를 했고, 일단 오창 공장 3만 톤, 그리고 포항 공장 15만 톤까지 해서 18만 톤인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공개한 게 2025년까지 20만 톤 정도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유럽 쪽과 미국 쪽의 증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SK 이노베이션 주요 고객사가 지금 이번 미국 포드사와 이제 그 조인트벤처를 맺었기 때문에 요기에 따라서 또 수주 물량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 증설과 유럽 쪽 증설이 확정되게 되면은 요기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이제 실적을 추정치를 상향을 하고 목표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좀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눌렸을 때잘 사두시고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 쪽에 증설 발표가 있는 걸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보통 이런 양극재 업체들은 증설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수주를 받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증설을 하기 때문에 증설은 곧바로 매출이라는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원래 가장 그 에코프로비엠 주가를 눌렀던 게 이제 SK이노와 LG에너지솔루션 간의 송소음 문제인데 이게 일단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SK이노 쪽과 그리고 또 삼성 SDI 쪽의 낙수 효과가 좀 클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회사의 실적을 잘 보면은 배터리라든가 이제 ESS형 매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터도 그 전기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 시장까지 1:1 비율로 같이 성장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ESS형 매출 비중이 작년에 한 4%에서 올해 8% 한 두 배 정도 성장할 것 같고요. 그 전기차 배터리랑 그리고 ESS 배터리의 그 매출 비중이 작년에 40%인데 올해 한 61%까지 올라가고 내년에 72%까지 급증을 할 거라 봐서 이게 사업성, 그러니까 고성장 사업들의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1분기가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실적 선방이 상당히 됐고요. 2분기가 성수기 때문에 성수기 효과 2분기 때 제대로 좀 발휘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또 2차 전지 외에도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전기차 쪽은 SK 이노베이션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ESS 쪽은 삼성 SDI 쪽에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전사 부분이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추가 포인트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아서요. 오늘 이창환 차장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환 차장님, 저희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마지막에 잘 안 들렸는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연결 상태로 연락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